첫 번째 상담해 주실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웹젠을 웹젠이요. 이 종목 비중과 매수가, 매수일 어떻게 될까요? 올해 5월 18일에 사셨고요. 네. 매수가는 29,500원. 이거 비중 30%입니다. 네. 자, 오늘 첫 번째로 상담해 주실 종목은 웹젠입니다. 이 웹젠은 신작 게임들이 중국 내 판호 규제 강화로 인해서 잠정 연기가 되면서 목표 주가가 좀 하향되기도 했었습니다. 이 주가 모멘텀은 좀 부진하지만 투자자들의 관심이 여전히 좀 높은 네. 편인 것 같거든요. 종목 진단해 주시죠. 네. 웹젠이 참 제가 생각했던 장기간 하락하는 희대의 계좌주 중에 한 주였는데, 사람들이 정말 많이 물려 계세요. 네. 주로 어디 물려 계시냐면, 2구간하고 상담하신 분이 네. 말씀하신 가격대하고 2구간대 지금 진짜 25,600원? 많이 물려 계시거든요. 네. 제가 알기로는 방송에서 매수 추천이 많이 나간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많이 들어오셨는데, 이 종목이 지금 최근에 13일, 12일 날 영업이익 공시가 났어요. 네. 3분기입니다. 영업이익이 한164% 정도, 165% 정도 증가했고, 별도로 봐도 매출액이 80.5%, 영업이익이 한139.6% 이 정도 늘었는데, 의외의 실적이죠. 왜냐면 워낙에 주가가 이만히 빠졌다는 얘기는 대부분 시장 참가자들이 실적이 안 좋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여기까지 끌고 왔다는 얘기인데, 의외로 또 3분기도 괜찮게 네, 나왔어요. 영업 실적이 좋죠. 영업 이익이 좋네요. 근데 독특한 거는 이 주식 참 특이하다고 생각한 게, 공시가 뜨고 갭상승을 해요. 시가에 이제 플러스 12.78% 갭상승을 하고, 고가 18% 만들어준 다음에, 음봉 터지면서 5%대로, 5% 상승으로 마감을 해요. 이 정도대에서 이제 공시가 터져줬는데, 그러다가 15일 날 이제 레포트가 나오죠. 네, 모 뭐라고 하네요? 증권사에서 목표가 7% 마이너스를 하면서 레포트가 나와요. 의외로 자기 시장 전망치에 부합하지 못했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다음날 바로 이제 또 양봉이 터지면서 거래량이 실리면서 11%씩 올라가 주는데, 어찌됐든 좋습니다. 지금 웹젠이 장기 하락 추세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러네요. 일단은 거래량이 터져주는 자리가 나왔고, 음봉이 터지든 양봉이 터졌든 일단 추세를 돌리기 위한 몸부림을 치고 있다는 데서 저는 긍정적으로 봐요. 웹젠이라는 회사의 매출 구성 자체가 뮤라는 게임이 80%예요. 거의 오, 80%이기 때문에 이 네. 게임이 살아줘야 되거든요. 일단 추세를 돌리는 자리가 나왔다는 것 자체로 긍정적으로 긍정적으로 볼수 있지 보시는군요. 않을까 라고 봅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입장에서는요. 네. 지금 매도를 치고 나오라고 하는 거는 사실 의미가 없다. 의미가 없어서, 네네. 일단은 보유를 하시고, 제 생각엔 이거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지금 어떤 하락 추세를 갔다가 네. V자로 반등을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저희 시장이 그 정도 에너지가 있느냐라고 따지면은, 네. 저는 아니라고 봐요. 지금까지 하락했던 양도 뭐전 세계 증시에서 손가락 꼽힐 정도로 하락을 했는데, 네. 갑자기 에너지가 실릴 리는 없다라는 생각을 해서, 시간은 들수 있겠지만 일단은 자리 돌리기 위해서 움직임을 시작했으니까, 네. 29,500원, 3만 원 가까운 가격대에 계셨던 비중도 분들이라면, 30%씩. 보유를 하셔라. 더 빠질 것 같지는 않다. 일단 바닥을 잡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더 빠질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일단 현재 시점에서는 보유 의견을 제시드리겠습니다.